친구들 하이요. 하이요. 오늘 또 새로운 교실을 오픈할 예정입니다. 오늘 또? 네. 영영이 선생님이랑 포비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했던 담배는 뭐뭐다 정의하는 미션을 새로운 교실로 오픈할 거예요. 담배는 뭐뭐다. 네. 그래서 이 교실의 이름은 흡예 교실. 흡예. 흡예. 예. 흡연 예방 교실. 담배는 뭐뭐다. 용용이 쌤도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. 담배는? 담배는 뭐뭐다. 뭐뭐다. 네. 그러니까 그 안에 뭐를 넣으라고요. 담배는 뭐뭐다. 담배는 비싸요? 예를 들어 드릴게요.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을 안 한 학교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드릴 거고 그 예를 듣고 재미있게 유익하게 정의를 해주신 친구들 뽑아서 한 주에 4개 4개? 네, 4개 좋아요. 한 주에 4개를 뽑아서 한 명에 5,000원씩 선물을 5,000원씩 드릴게요.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. 용용이 선생님이 물어주세요. 빵! 아니 담배는 이렇게 물어주시면 제가 정의할게요. 다 물어주세요. 담배는 F킬러다. 왜요? 모기 작살난다. 모기 작살난다고요? 네. F킬러를 치 뿌리면 나르는 모기가 죽잖아요. 네. 담배를 피면 모기. 어. 모기 작살나요. 대박. 잘했죠? 이렇게 우와. 해주시면 네. 돼요. 또 물어주세요. 또 물어요? 아니요. 담배는 이렇게. 담배는 베를린이다. 베를린이요? 네. 왜요? 이유는 독일 수도 있다. 무슨 말이에요?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예요. 아, 네. 담배는 독일 수도 있죠.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. 또 물어주세요. 또요? 네. 담배는 수학 문제다. 담배를 펴도 암이 걸리고 수학 문제를 풀어도 암이 걸린다. 아닌데요? 아니에요. 저는 엄청 잘 풀어요. 아, 똑똑하시구나. 네. 우리 친구들은 수학 싫어해서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.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. 또 담배는 대머리다. 왜요? 헤어나올 수 없다. 아, 헤어가 나올 수 없어요? 맞아요. 대박. 헤어날 수 없어 너에게서 대머리.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정의를 많이 보내주시면 그 중에 4명을 선택해서 발표할 거고 5,000원씩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연도 여기 밑에 보내주시면 되고요. 친구들 방학이니까 생각해서 재미있게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인사하고 마칩시다. 흡의 교실이에요. 빠이요. 흡의 교실이에요.